에이, 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명희.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인천에 초청한 통방통장연구소의 정상 교수님께서 여러분께 그렇게 보겠습니다. 3분만 하라고 해서 3분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요즘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문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전 세계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면은 첫째 모든 문제가 괜히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복잡해졌습니다. 문제가 많아졌고 복잡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머리에 있는 어떤 브레인 파워라고 할까요? 이것은 흔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혼란스러운 것은 마치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10년 동안 정말로 혼란을 겪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게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총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나라 지성의 모든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머리를 정말 잘 작동을 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이 거대한 에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제3의 태풍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은찬 총리께서 그 태풍의 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으로 동반성장위원장이신 정찬 위원장님의 일을 항상 뒤에서 돕고 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만 하나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나라 7,000명 신랑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주례 선생님 말씀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뭐냐. 그렇습니다. 연결 결과가 이것으로 주례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감사원의 시민단 김성필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한 기회를 주신 훌륭하신 분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조은천 전 총리께서 이 동방성장위원회를 하면서 꺼낸 하부가 성과이익공유제라는 걸 들고 나왔을 때 저도였는데 저도 조금만 심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총리하고 정말 대한민국에 또 살아있는 지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꼽고 있는 조은천 전 총리가 그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이걸 들고 나왔을 때 정말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극화 문제 또 이 빈익분 부익부 문제를 이제 제대로 풀어볼 수 있는 그 단초를 만들었고 저는 지금 절절한 반성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정부가 내걸었던 신서민 정책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통해 우리 사회의 두의 균형추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총체적인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올 태세입니다. 현 정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시장 만능주의를 반대했던 경제학자로서 저는 우리의 양극화 현실에 대해 자책하고 또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책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를 동반성장 체계로 바꿔야 합니다. 동반성장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감사합니다.